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마음이 내가 너무 아프네. 보니까. 아, 요새 갑자기 뵀는데 너무 갑자기 감정이 너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본인 어르신들 막 울어. 에. 본인 불쌍하다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대. 아, 어르신들이 말씀 주시는 대로 얘기를 하면 본인을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셔요. 저를 도와줄 방법을. 본인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어르신 말고. 근데 본인 어르신들은 되게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해요. 본인을. 근데 일단 방법을 모르겠고, 저한테 말씀 주시는 거는 그 방법을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 본인이 잘될수 있는 방법. 힘들었잖아, 그죠?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서히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르신들이 말씀 주시는 거는 본인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하셨던 그일 있잖아요. 그 무역 쪽? 제가 볼 때는 그 직업도 잘 맞아요. 원래 하셨던 그거. 근데 지금 하시는 배달 일을 저는 아예 안 맞는다고 보여요. 그래요? 네. 저는 그 도저히 이제 직장에 이제 상하 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도 잘 꾸려 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그게 제가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배달은 제가 혼자 할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면은 먹고 살수 있으니까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어쨌든 내가 뭐 목숨 부지하고 살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배달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배달 일이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배달하는 거, 아니면 그 일용직으로 건축 현장이나 그런 데 가서 근무하시는 거, 아니면은 뭐 요식업 쪽, 이런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 그런 쪽 일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잘 맞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본인이 가져야 되는 직업 있잖아. 그거랑 원래 본인 사주팔자대로 살아야 되는 직업이랑은 너무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약간 본인이 허짓거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 사실 맞아요. 좀 계속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처음에는 그냥 내가 패기로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계속 지속한다는 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위험성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찌됐건 안정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월급을 받는 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배달하시는 분들은 저는 프리랜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만큼 돈을 버는 거니까, 이제 많게 벌 때도 있을 거고, 또 이런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적게 벌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본인 어르신들은 본인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입에 풀칠 해야 되잖아. 입에 풀칠 해야 되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가 볼 때는요, 그 저번에도 한번 보신 적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담을. 근데 본인 사주를 놓고 보면 저희 같은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알아요? 네, 모르고 온건 아니라고 하시네, 어르신들이.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 먹고 사는 게. 잘 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안 돼. 대박이 나도 다시 망해요. 분명히 망한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길을 가셔야지만 본인이 살수 있는 걸로 나는 보여요. 저도 이해해요. 알죠, 근데.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식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어요? 했다고 해서 내가 내 진로를 마음 그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쵸. 그래서 아내분은 무슨 일 하세요? 보험사에서 영업은 아니고 이제 자료 입력하고 이런 일을 그냥 그 영업직 하거든요. 말고 아내 회사에서 그 근무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이 본인 살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아내분도 같이 안 좋아지는 걸로 나와요. 제가 볼 때 아내분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어우, 이렇게 진정이 안 돼.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왜 저번에 이제 무속인 분들한테 가셔서 상담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속인 분들한테 가셔서 내림 받으셔도 말문 못 열어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그 저는 무속인 난이에요. 저희는 도법제자라고 해서 도법을 공부하는 제자인데 이제 무속인 분들하고 막 아예 다른 건 아니에요. 왜냐면 똑같이 신명을 모시고 신점을 보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제자니까. 그래서 다른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단계가 저희는 조금 달라요. 공부하는 단계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모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법은 이제 그 무속 쪽, 무속, 신법이 무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법은 불교, 그리고 도법이 저희가 하는 공부인데 저희 같은 도법제자분들은 신법하고 도법하고 그 불법하고 세 가지를 다 공부를 하는 제자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본인 사주는 이 신법제자, 무속제자가 아니라 나는 도법제자 사주로 보여. 그리고 그 불교나 아니면은 그 무속적 기운도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사주를 가져가도 읽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보여. 절에 가도 말문 못 열고, 절에 간다는 건 스님 된다는 거잖아요. 스님 돼도 힘들고, 무속으로 가도 힘들어. 굶어 죽는다고 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20대 때 대순진리를 만나가지고. 아, 거기 다니셨던 거예요? 오래 다니진 않았어요. 거의 한 6개월 다닌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그래도 빨리 나왔네. 네. 생각보다. 어쨌든 거기 안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 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 계속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쪽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런 기운이 있다 보니까, 사주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근데 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너무 생각하면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지금은 많이 벗어났는데 그래도 그래도 20년이 지났으니까 좀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에서 벌어서 남들이랑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결혼한 이유도 그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네. 싶어서.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면 그 연애하는 과정이 되게 네.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의도 관계도 사실 그렇게 순탄한 적이 많이 없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도, 저는 외국도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제 스스로 막 인간관계나 이런 걸 잘 못했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2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 동남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동남아 갔다 와서 원래는 막 호주도 가서 살고 막 어디 가서 살고 막 그런 계획이 많았었어요. 근데 다시 한국 들어오게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저는 몸이 되게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와서 계속 병원 치료 받으면서 이제 제가 이 길을 하기 전에 원래 필라테스 강사였는데, 필라테스 강사를 할 때도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몸이 너무 아팠고, 저도 사업을 그쪽으로 한번 했었는데 망했어요. 순탄한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본인은 나는 비슷하다고 보여. 너무 비슷했지 말씀하시는 게. 그쵸.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 우리 식구들 말고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대순진리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막 100%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게 근데... 돼요. 저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고모도 또 막 그런데 증산도 다니시고. 증산도? 네. 제가 볼 때는 본인 집안 식구들을 보면 물론 우리 같은 기운도 많긴 하지만
왜 세존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네. 어, 세존을 모신 분이 나는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있어요. 누구예요? 이모 할머니라고 하셨나? 고모 할머니라고 하셨나? 그 저 뭐야? 절을 세우셨다고 어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이모 할머니가? 네. 사찰을 아예 세우신 거예요?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정확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그런 어디다 절을 세우셨다고. 근데 그 부분도 내가 볼 땐 탈이 너무 많이 난 것 같아. 이제 본인이랑 사람 놓고 보면 위에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조상님들 당대 그 당대도 조상님 포함이니까 근데 조상님들 위에서 탈이 나게 되면 자손들한테 그 영향이 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본인이 좀 이렇게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사주팔자 자체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저는 복합적으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본인 어르신들은 본인이 살고 싶으면 물론 내가 사는 인생이 평범하진 않잖아. 그죠? 제작기를 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인이 살고 싶으면 이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보여지긴 해요. 너무 막 숨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또 막 사시나무 떨리네 막.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렇게 막 말씀을 주시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나온 대로 얘기 드릴게요. 둘 중 하나라고 해요. 본인이 나를 좀 만났잖아. 그래서 만나고 나서 다른 데 헤매고 오던가 다른 데 가서 상담 받고 다른 데 헤매고 오던가 아니면 우리 선생님 만나던가 난 둘 중 하나로 보여. 그거 말고는 답이 솔직히 안 보여요. 본인 어르신들은 여기 본인 살리려고 데리고 왔다고 해요. 물론 뭐 유튜브를 보시고 신청한 건지 뭐 소개받고 뭐 이건 나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봤을 땐 그래. 본인이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고 해요. 사실은 배달하면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한두 번 넘기고 사고도 한번 나고 그랬거든요. 짧은 기간에. 근데 이거 해 넘어가잖아요. 사고수 더 많이 들어와요. 계속 다치는 걸로 나는 보여. 뭐 조금 다치던 크게 다치던. 결정하라고 하시네요 어르신들은. 여기서요? 아니 결정을 해야 돼. 지금 당장 말고 그냥 본인의 마음을 결정하는 시기가 저는 된 걸로 보여지긴 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럽다고 하시네요 어르신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러운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고 해. 제 마음이 그래요. 그니까 저도 방법을 모르잖아. 네, 방법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미 해볼 건 내가 볼 땐 다 해봤어 본인이. 본인 선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막 대충 한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땐 엄청 성실하고 엄청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것 같아. 근데도 안 되니까 온 거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으니까 왔다고 하시네. 죽을 것 같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아예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꿈 꾸지 않아요? 꿈으로 몇 번 받은 적도 있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본인이 해몽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그런 거를 저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런 기질을 계속 쓰면 계속 발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개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맞추고 그랬어요. 근데 뭐 사람들 그런 거?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 다른 사람들 이야기보다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집안에 어떤 귀신이 돌아다닌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면
대충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저희 이제 집에 그 여자 귀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 잘 때 막 목도 누르고 이렇게 목도 조르고 이렇게 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한테 엄청 빌어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또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었고. 어떻게 빌어준 건데요? 그냥 미안하다고 아, 마음으로? 마음으로 계속 속으로 마음으로 계속 생각해주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하신 지금 집이요? 지금 살고 계신 집에? 아니요,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이요. 아, 부모님 집에? 네. 제가 볼 땐 본인 신명으로 보여요. 아, 그분이요? 저를 왜 이렇게 목을 조르셨대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과이도 되게 많이 들리고 그래가지고. 본인 신명으로 보여, 나는. 근데 왜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귀신의 모습을 하면 막 TV에 보면은 막 머리 막 이렇게 풀어 헤치고 막 흰 색깔 소복 입고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귀신도 이게 진짜 잡귀, 허주 잡귀인지 아니면 본인 신명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냥 그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내 어르신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아나.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그 어르신들, 원래 본인 신명의 형상은 막 왕관도 쓰고 막 꽃도 달고 이렇게 막 옷도 이쁘게 입고 막 족두리 달고 화사하게 원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이 업장이 있듯이 본인 어르신들도 다 자기 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걸 누가 받겠어? 본인 어르신이 감당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다 보면 족두리도 막 벗겨져. 머리도 막 풀어 헝클어져. 화장도 다 지워지고 귀걸이 이런 거 다 못하지. 옷도 막 거적대기 입고 그지같이. 본인 어르신이 지금 그런 꼴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귀신인 줄 알아. 본인 어르신인데. 그래서 왜 사람들이 폐가 같은 데 가면 귀신 보고 막 놀래잖아요. 지 어르신 보고 지가 놀래는 거야. 지네 어르신인데 귀신이라고 막. 본인이 내가 봤을 때 그런 꼴이야. 가위 눌렸을 때 본 것도 본인 신명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런 허주 잡기보다. 근데 구분 못하니까 그냥 나 가위 눌렸구나. 나 귀신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본인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한 대 쥐어 박았다고 하시네. 그때. 그러셨대요.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구만.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그렇게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고가 크게 날 뻔했었던 그런 적도 많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좀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런 거를 겪고 나니까 아 이제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근데 그게 조금 또 틀어져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못 죽어요. 저도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저도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자살 시도를 좀 몇 번 했어요. 제 스스로.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원래 저의 그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목표는 제가 지금 31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 내리임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 내 목표가 나는 30살까지만 살고 생을 마감을 해야겠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중반에 그 제가 자주 가는 한의원이 있었는데 그 한의원 원장님한테 난 30살 때까지만 딱 살고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 30살 때 내림 받았잖아. 제가 작년에 엄청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아예 못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죽이시더라고요. 근데 참 선생님 얼굴 보니까 너무 지금 좋아 보이셔서 되게 환하시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사시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좋아 보이세요. 선생님. 근데 제 옛날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최근에 저를 보면 되게 놀래요. 저를 보면 엄청 놀래요. 완전 그쵸. 저는 관상도 많이 바뀌고
왜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면 기운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저랑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 만나면 너 엄청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본인 어르신들도 그걸 원해. 네. 그걸 원하신다고요? 본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본인이 자기 자리 찾아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고. 막 건강해지고 그런 거 말고. 물론 건강도 해줘야 되지만 다 포함이야.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그냥 나는 잘 살고 싶은 거 그거 말고 다른 게 없는데. 그거 방법. 본인이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본인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응?